코로나가 세상을 망친 건 저도 킹정하는 부분입니다. 아,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 네, 후보님. 아, 오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잠시만 계세요. 아우, 네네, 나갈게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아이, 뭘 그 띄우고 그래? 아니, 저 커피는 제가 시켜놨습니다. 아유,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거 내가 사줘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청탁 이런 거 아니니? 아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농담, 농담. 기사 인터뷰하니까 예, 녹음만 좀 하겠습니다. 편하게. 나 저 이렇게 막힌 사람 아니니까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동네 삼촌이다. 너 부담 갖지 말고 나는 이제 거리낌 없는 대통령, 네.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대통령이 목표니까 네. 편하게. 안 그래도 저기 나 오늘 저기 포천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거기 갔다 오는데도 거기도 그렇게 나 어려워하더라고. 아, 포천 다녀오셨으면은 포천에 군부대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럼 그 장병들 위문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 포천에 네. 이동갈비 먹으러 갔다 왔지. 아, 갈비 드시러 갔다 왔지? 포천 네. 이동갈비. 네. 이야, 양념이 기가 막혀. 네네. 나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 네. 그러면은 장병들을 이제 만나러 갔다 오신 게 아니고 그냥 먹고만 오신 거네요? 또 기사 이상하게 썼어. 내가 먹고만 왔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내가 먹고만 온 게 아니라 이거 봐봐. 포장도 해갖고 왔잖아. 아, 포장을 해오셨어? 포장도 먹고만 온 게 아니야. 네. 나 손에 이렇게 직접 들고 왔잖아, 이거. 아, 그럼 집에서 더 드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이거, 내가 내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나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을 만날 때 빈손으로 그래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요게 네.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귀한 거라 네네. 요거 선물하려고 겸사겸사 간 거야. 아, 그럼 이게 지금 정치적인 회동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기까지 선물할 정도면 혹시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이 사람이 저기 영향력이 되게 센 사람이라 나가면 좀 파장이 클 수도 네네네. 있는데 자네가 이쁘게 잘 써주니까 아, 네, 그럼요. 내가 밑구금 네. 얘기할게. 네. 밥꿈남이라고. 아, 그 유튜버 하시는 밥꿈남. 맨날 고기 드시는 밥꿈남. 산에서 고기 드시는 분이요? 그 사람 고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굽고 네. 먹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먹어. 그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거 주려고 이동갈비 이거. 아, 고기 먹방 이거, 한번 하라고. 이거는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먹을 거야. 내가 기대가 커 아주 그냥. 네. 좀 전에 되게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영향력 있는 사람. 네. 유튜브 저기 팔로우가 구독자가 130만이야. 아, 그래요? 엄청 영향력 있지. 그 사람이 토마호크를 한번 구워 먹잖아? 네. 그럼 온 마트가 매진이야. 아, 품절. 아, 네.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시고 한동안 소식이 없으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 국회의원 저 임기를 끝내고 네. 내가 이제 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내가 좀 국회의원 때 못 이뤘던 좀 꿈을 이뤄보자. 네. 내가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뜨잖아. 국민들 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자. 아.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많은 노력을 했지 집에서. 네. 인터넷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셨나요? 악플 달았어, 악플. 아, 집에서 악플을? 집에서 악플. 아이디 여러 개 파가지고 기사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악플을 이렇게 막 썼지. 아직 재미가 쏠쏠해. 네. 난지 몰라. 아, 제 기사에도 누가 악플 엄청 달더라고요. 모르지, 아이디가 뭔데. 나는 아이디가 한 30개 넘어가지고 기억을 내가 잘 못하는데. 아이디가 프레지던트였거든요. 아, 그래? 네. 그건 나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영어 잘 몰라서 그렇게 안 써. 아, 그래요? 악플을 다셨잖아요. 악플 내봐야 돼. 악플을 달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다른 사람이 또 악플을 달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플을 단다. 네. 그럼 나는 저기 뭐 길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신사답게 네. 현피 뜨지. 아, 현피를? 나 찾아가가지고 네. 보좌관들한테 야, 이거 IP 저기 추적해. 네. 추적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바로 현피 뜨지 나. 얼마 전에 말이야. 네. 아주 어떤 놈이 내가 거기다 밑에 달아놨더라고. IP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PC방에 있는 거야. 아, PC방에. 그거 내가 그냥 한 방 제대로 날려주고 도망갔지. 그러면 이제 가서 한 방 탁 때리고 도망을 가신 거예요? 아니. 나 그런 담이 없어서 네. 가가지고 두꺼비 집 딱 때리고 도망가고.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야, 걔 보니까 롤 승급전 하고 있어. 근데 네. 바로 브론즈야, 그러면. 나 때문에 브론즈. 아주 열받았을걸? 와.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대표님 혹시 어떤 전략으로 이제 승부를 보실 건지. 나는 내 선거 전략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아,
왜냐면 아이들이 네. 내 편이잖아?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저 아저씨 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란 네. 말이야. 그럼 부모들은 애기들 말 믿는다고. 네네. 애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친구들의 환심을 살려고 내가 이번에 선거 전략은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라 이거지. 아,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집에 가서 TV 자네 보지. 틀어봐. 아, 그럼요. 뭐 네. 뉴스 나오지, 스포츠 나오지, 뭐 시사 같은 거나.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아이들만을 위한 내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홍보하려고 그러지. 그 투니버스 같은 그런 방송국을 만드신 맞아. 거예요? 근데 투니버스는 이미 있는 거잖아. 네. 그 나는 내가 따로 만들 거야. 그래서 투니버스를 아니고 네. 아이들의 그 마음을 딱 사로잡는 그 단어 있어. 네. 어쩔 TV. 어쩔 TV죠. 아, 방송국 이름이 어쩔 TV인가요? 어쩔 TV지. 네. 거기서 나는 저쩔 대통령. 저쩔 TV. 그 자네는 어쩔 기자. 아, 어쩔 기자. 이 손님은 여기 어쩔 손님. 아, 어쩔 시민. 어쩔 시민. 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기억하기도 쉽고 네. 저쩔 대통령이다. 그럼 뽑아줘. 그럼 뽑는 거지. 그래서 개국도 네.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 네. 개국하면은 그때 내가 직접 이렇게 나가가지고 개국 이제 연설문을 딱 읽을 거지. 네네. 이거 보좌관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써줬어. 아, 그래요? 응, 아이들의 마음에 딱 맞게 눈높이에 오. 써줬어. 근데 하면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심적으로 상당히 킹받죠? 코로나가 세상을 망친 건 저도 킹정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 슉슉슉슉 시발러마. 여러분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아무 정치인이나 뽑는 후구가 되지 맙시다. 후구. 오, 이거 아이들이 완전 킹정할 것 같은데요? 아, 아이들이 킹정할 것 같아? 네, 지금 시민 오. 한 분도 킹정하셨거든요. 진짜? 네. 야, 아이들이... 킹정의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요거는 어른들도 좋아하면 애들도 이제 좋아하지. 애들도 네. 이제 코로나 이겨내. 왠지 알아? 네. 코로나 이 슉슉슉슉 시발러마 하면 네. 코로나는 아이들 말고 다른 계층을 위한 공약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국회의원일 때부터 네. 난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청년들 네. 실업 문제 네. 청년들이 그 취직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고생도 심하고 상실감이 커. 네. 그거를 해결해 줘야지. 아, 그걸 박탈감도 해결... 있고 하니까요.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 네. 그걸 내가 해결할 거야. 박탈감을 안 느끼게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두가 취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박탈감을 일단 없애주면 되잖아. 네. 상실감과 아. 그러니까 모든 시민을 다 해고하는 거지. 아. 다 백수가 되는 거야. 다 백수로 그냥 만들어. 누구나 다 백수. 그러니까 상실감이 없지. 근데 그러면 이게 나라가 돌아갈까요? 나라? 네. 나라 미쳐 돌아가지. 아, 그렇게요? 미쳐 돌아가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해결은 누가 하나요? 그거는 모르지. 나는 정책만 내놨으니까 내 다음 대통령이 하겠지 해결을. 아, 나는 몰라. 네. 나는 저쩔 대통령이지. 아, 저쩔이니까. 난 저쩔 대통령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이야 벌써?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정이 되게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돼. 내가 이제 국회의원 쉬면서 와이프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랑 되게 많이 친했는데 네. 와이프가 어느 날 나를 다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네. 자기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네. 우리나라가 돌아간다. 네. 그럼 나를 칭찬을 하는 거야. 네. 그거 내가 딱 느꼈지. 우리 와이프도 인정하니까 나는 대통령에 나가도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한 거야. 그럼 그 사모님의 말씀이 되게 크셨네요. 우리 와이프 말. 그럼 도대체 후보님께서 어떤 일을 그렇게 잘하셨나요? 나는 밤일을 잘해. 밤일을? 기가 막힌가 봐. 그거를 이제 사모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일 잘한다고. 우리 와이프가 나 밤일 엄청 잘한대. 나는 큰 사람이래. 큰 사람이요? 큰 사람이래. 와이프가 인정했어. 그게 내가 일을 잘하는 거지. 네, 그럼 제가 그렇게 잘 써드리겠습니다. 그래. 밤일 잘하는 대통령. 밤일 잘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도 네, 잘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를 보면 열 안 돼.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써줘. 네. 어쩔 밤일 대통령. 좋다. 네. 어쩔 밤 저쩔 네. 난 저쩔. 저쩔이요? 저쩔 대통령. 네. 이거 이쁘게 기사 나가면 악플 다는 놈들은 내가 찾아가가지고 다 현피 뜰 거니까 네네.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기사 네. 내. 그럼 아주 내가 뭐 일정이 있으신가요? 이제 일정 있지. 봐봐. 네. 봐봐 지금 저 시간이 벌써부터 이제 해가 이어지게. 이제 해질 시간이. 어두워지잖아. 네. 어두워지니까 나 이제 밤일 하러 가야지. 와이프가 네. 애기들 친정 보냈대. 오늘이요? 아무도 없어. 네. 오늘 그지? 네. 잘 하고 네. 기사 좀 이쁘게 좀. 감사합니다. 부탁해. 바로 기사 쓰겠습니다. 나가시면. 네. 들어옵쇼.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일 잘하는 대통령 후보 양선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존나 킹받네. 지금 저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미친 악플 내가 달 거다 이 새끼야. 쓰레기 새끼 진짜.
아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젖절 대통령입니다. 기호 99번 젖절 대통령. 여러분, 기호 99. 네, 악플 달아주세요. 악플 열심히 네. 쓸게요. 자, 현피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저희 때문에 불쾌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너무 괜찮...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뽑을 거예요, 나오면? 생각 좀 해볼게요. 착하다. 어떻게 이걸 또 생각해본다고 얘기하네. 앞이니까 뽑아놓은 생각은 네. 해볼게요. 맞아요. 혹시 없겠지만 아까 그 공약 중에서 네. 패스만하는 공약이 있나요? 없는 걸로. 이 정도면 없는 거지. 이 정도면 몇 살인데요? 저요? 아침 몇 살? 아. 와. 이제 몰카라고 밝혀. 약간 아재 쪽인데? 그럼 저희 오늘 이거 찍은 거 네. 이거 업로드를 좀 해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도 돼요? 네. 네. 대신 저희가 출연료를 좀 뭐 이따 친구 만나면 맛있는 거 드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